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객체를 만들면 그 객체를 JSON 파일로 저장해 주는 기능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딱히 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기능을 만들었거든요. 컬버트 디자인 좀 파이에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인스턴스. 우리 클래스는 어떤 트리고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어떤 객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놈을 인스턴스라고 부르는데 그 인스턴스를 JSON으로 저장해주는 그런 그 기능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인스턴스들이죠. 인스턴스들을 쭉 리스트로 연결한 그 리스트에다 집어넣고 걔를 파일명을 주면 걔가 이렇게 제이슨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제이슨 파일로 어떤 파일명에. 이게 사실상 입력 데이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콘크리트 메터리얼이라는 그 클래스가 있어요. 걔는 콘크리트 메터리얼 지금 현재는 뭐 나중에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FCK하고 그 단위 중량이죠. 이게 단위 중량. 단위 중량이 인수죠. 걔두 개를 넣으면 이두 개를 가지고 뭐이 값도 구하고 뭐 탄성계수죠. 탄성계수 구하고 뭐 이런 게쭉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해야 될 거는 요걸 통해서 뭐 여기 이 값도 구해주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얘를 불러 이 클래스를 생그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요 30메가파스칼하고 2300kg 요거만 주면은 나머지는 이 값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저장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결과니까 걔는 계산.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인자 값만 저장하도록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그 정보다. 그럼 거기에 이제 뭐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뭐 컨트랙터, 시공사, 그 다음에 뭐 엔지니어링 펌은 뭐 이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뭐다, 뭐, 그 다음에 사이트 이름은 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프로젝트 인포라는 놈의 클래스명이거든, 이게. 클래스를 만들 때 얘네들이 지금 그 생성자, 그러니까 그뭐 밑줄 밑줄하고 INIT 해갖고 뭐 생성자료 해갖고 그 클래스를 만들 때그 데이터를 줘야 되잖아요, 인자를. 그 인자의 항목이죠. 인자의 항목들만 가지고. 물론 이 밑에는 이 클래스에는 다른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딱 필요한 그 요소들만 저장을 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내 인스턴스가 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인스턴스가 여러 개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그네들을 난다 저장하고 싶다, 파일로. 그러면 그 인스턴스의 모든 프로퍼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속성이라고 해서 속성들을 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건 계산 결과들도 있고 그 중에는 인자들만 저장하는 게 이제 그 데이터 파일, 요게 이제 데이터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생성이 되는 거죠. 물론 저 생각에는 이제 결과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콘크리트 매트리얼을 요거만 입력했는데 이제 요 콘크리트 매트리얼 요 클래스에는 뭐 탄성계수 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쭉쭉쭉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결과를 저장하는 기능도 만들 수도 있겠죠. 그것도 괜찮을 거는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자가 있고 그 인자를 통해서 다른 결과들이 나왔는데 그 결과까지도 저장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제 일단은 데이터 파일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사실상 요 포맷 요것도 여기에 이제 나중에 뭐그 브릿지 정보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브릿지를 하나 생성하면은 뭐 시작 스테이션, 끝 스테이션, 그다음에 뭐 스판 랭스 뭐 이렇게 쭉폭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물론 여기에 이제 선형 정보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모여지면 하나의 큰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저는 요거의 포맷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설물에 를 형성하기 위한 인자들,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원이죠, 재원. 우리는 재원만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구현한다고 그러죠. 구현하는 건이 프로그램이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렇게 현전했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과까지도 어떤 파일로 저장하는 것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아,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이제 핸들링을 할 것이다라는